안녕하세요. 아리조나 아줌마 영킴입니다. 제가 지금 잔데다 물을 주면서 보세요. 우리 어릴 때 물놀이, 빗물놀이 하듯이 놀이를 했습니다. 날씨가 지금 너무 더운 날씨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들을 너무 오랫동안 목욕을 안 시켜서 전에는 목욕 안에서도 시켜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돈을 주고 목욕시키는 데가 있어요. 샴푸도 주고 다돼 있는데. 근데,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기도 힘들고요. 솔직히 거기 가면 물을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뭐 지저분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또 샤워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이렇게 물놀이 하듯이, 이렇게 뭐, 막 물이 나오면, 그냥 물놀이에서 옷도 젖고 하듯이, 그렇게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여긴 자기네 노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앵글이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좀 보면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집에서 강아지들 테이크케어 할때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쟤네들도 좀어이 더위나 이런 거 그다음에 몸 안에 그물 같은 걸로 이렇게 씻어내면 박테리아나 이런 것도 좀 걷어낼 수 있으니까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물에 일단 들어가는 거 싫어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에는 여기다 했었거든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네, 수영 삼아서. 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물바지를 썼거든요. 화분 원래 하는 건데. 이 강아지들은 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 같이 이렇게. 자, 오케이. 고! 시원하지? 그리고 여기는 아리조나는 이 물이요. 밖에다 좀 놔두면 햇볕에 이 호수가 젖어서 온도가 되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 별로 나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기다려. 좋아? 한번 까봐. 그래야지. 까지 눈곱도 아침마다 제가 이빨도 닦이고 하는데 오늘은 자 이빨 자, 목도 좀 닦고 얘는 망고라고 합니다. 예. 종류는 아이고 자, 일로 나와. 나와, 일로. 어디? 내가 갖다 놨지? 이거는. I'm sorry. 이거는, 여기 있다. 자, 다 했어, 너. 오케이. 자, 이건 내 스포츠. 자, 망고. 어이구, 이뻐라. 우리 망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다 했어요. 예. 네. 자, 망고는 다 했고. 이 친구는 푸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친구는 제 강아지예요. 아까 그 강아지 우리 아주 왜? 그래서 이 친구는 물을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뽀뽀 이렇게 뽀뽀. 아이고 나이스 자 베이비 굿자 베이비. 시원하지? 근데 이 친구는 저하고 온도가 비슷해갖고 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좋아하면서도 물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오케이. 아주 목도 좋지? 시원하지? 응? 눈도 닦고. 아이고, 잘하네. 그래서, 아주 좋네요. 이거 저 오늘 처음 해봤는데. 아유, I'm sorry. 이렇게 강아지들 잠깐,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 이제 그만하자. 오, 잘했어요. 굿잡, 베이비. 오, 아야. 타올게. 자, 아이고,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 아리조나에 또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활용해 보세요. 네.